세나게에 도착한 한 통의 충격적인 제보.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좀 외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죠. 한눈에 봐도 비위생적이고 열악해 보이는 환경. 누군가의 돌봄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 몇 년째 갇혀 지내는 개 한 마리가 있다는 믿기 힘든 제보였는데. 그리고 세상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람을 경계하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발톱까지. 녀석의 모습 역시 충격 그 자체. 대체 녀석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출동합니다. 제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외부의 도움이 시급한 상황. 서둘러 문제의 집을 찾았습니다. 세나게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 어르신.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정말 집안에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보 영상 속에 그 개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요리조리 제작진을 피해 숨어 다니기 바쁜 녀석. 어딘가 무척 불안해 보였는데요. 게다가 청소도 제때 하지 않고 지내온 걸까요? 여기저기 켜켜이 쌓인 개털들 하며 잠시 둘러본 집안은 너무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상태보다 더욱 제작진을 당혹스럽게 한 건 바로 복실이의 상태. 저 발톱 왜 저래? 너무 심한데? 혹시 복실이가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몹시 의심스러운 상황.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봐야 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는 무척이나 살갑게 구는 녀석. 할아버지 역시도 녀석에게 매우 다정합니다. 둘의 관계는 전혀 이상무. 어떻게 된 걸까요? 오빠는 복실이 너 없으면 못 살아. 예? 아니 오빠라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오빠 오빠 장가 못 갔으니까 오빠지. 안녕하세요, 복실이 오빠 이용식입니다. 자칭 복실이 오빠라며 녀석과 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이용식 할아버지. 그런데 몸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왼쪽 손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강아지 패드 그 오줌병 여기다 싸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겨운 몸으로 복실이를 위해 배변 패드며 물이며 살뜰히 챙기시는 할아버지. 강아지 돌보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픈 몸으로 어떻게 오신 걸까요? 지금까지 모욕도 못 시키지, 평생 미안하게 생각한다. 몸이 아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복실이한테 미안하다는 할아버지. 흉측하게 변해버린 녀석의 발톱도 이런 사정 때문에 아닌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복실이네. 그런데 집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복실아. 오? 아니 녀석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네요. 복실아. 복실이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눈 이분의 정체, 바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입니다. 벌써 1년째 홀로 불편한 몸으로 지내는 할아버지를 위해 청소며 요리며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참 고마운 분이죠. 많이 드셔요.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할아버지와 복실이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게 여겨진다는데요. 불쌍하지. 너무 한없이 불쌍하지. 그래서 복실이까지 살뜰히 챙겨주신답니다. 복실아 이리 와. 복실이 밥 먹자. 일로 거기다 줄까? 먹어봐. 그런데 녀석 입맛이 영 없어 보이네요. 어쩌다가. 그전에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 요즘에 어쩌다가 먹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데 그때 복실이가 사료를 먹지 않자 망설임 없이 드시던 고기 반찬을 녀석에게 건네는 할아버지.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 먹지 않는 녀석이 걱정인 할아버지는 다른 간식을 부랴부랴 또 건네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 복실이가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조금 줘가지고 딱 먹어 치워야 되는데 항상 자뚝 놔두는 거야. 골라 먹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야. 특정대로. 지 먹고 싶은 거. 복실이를 유혹하는 마술 주문. 닭다리 훈제. 예? 닭다리 훈제요? 아이고, 문제는 할아버지한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회를 잘못 들었어. 그래요, 그건 진짜 잘못한겨. 그 뭐 안쓰러운 게 그 나 혼자 먹기 미안한 게. 뭐라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할아버지. 물 먹어. 목사님하고 복실하고 컵을 같이 써. 한 몸이야, 한 몸. 뭐든 함께할 정도로 복실이한테 매우 애틋한 할아버지. 이러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던 할아버지.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그렇게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는데요. 그런데 6년 전 우연히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고 난생 처음으로 강아지 입양을 결심하고 그렇게 복실이를 만났습니다. 시장 가서 강아지 네 마리를 박스에 갖고 왔더라고요. 복실이가 내 눈에 그 떡더라. 그렇게 복실이와 한 가족이 된 이후 할아버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할 만큼 삶의 의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추운 게 잠이 오대. 그 한참 동안 자서 복실이 이름 부르니까 말이 안 돼. 겁이 덜컥 나서 119 눌렀어. 지난해 가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고만 할아버지. 그렇게 거동조차 힘든 몸이 되었고 그러는 사이 복실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사실은 내가 복실이 때문에 못 그만뒀는지도 몰라.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다 해도 복실이의 발톱 상태는 너무도 심각해 보였는데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됐을 텐데 대체 왜 이 지경까지 그대로 두신 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몇 군데, 네 군데 물렸었어요. 근데 이제 손톱만 효과 나는 거지. 얼마 됐어요? 두 달 넘었죠? 발톱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입마개를 씌우려다 여러 번 피까지 봤다는데요. 아, 진짜 솔직히 한 번 물리고 나서요. 혹시 무서워. 무서워갖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와갖고 막 내 냄새 맡고 막 이러고 그런 것도 무서워 사실은.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지. 나도 개 키우니까. 그래도 반갑다고 꼬리까지 치던데 물기까지 한다고요? 손만 이렇게. 근데 지가 내 호주머니도 뒤지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네. 근데 지 몸에다 손대는 거예요. 뭐 절대 못하지. 지금으로선 상상이 되지 않는 녀석의 거친 모습. 오빠, 손 치워줘. 귀찮다고. 나 경고했어. 그래도 보호자인 할아버지한테는 괜찮겠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손길에 녀석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요. 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설마. 아이고, 할아버지한테도 결국 이빨을 드러내는 복실이. 발톱 그때 안 번. 잘랐어. 6년 동안. 예?
6년이라고요? 6년 동안 발톱 한 번밖에 안 깎은 거예요? 네. 무슨 이유인지 손만 갖다 대도 이빨을 드러내는 복실이. 그러다 보니 무려 6년째 발톱은 엄두도 못 내왔던 겁니다. 더욱 문제는 6년째 기른 발톱 때문에 복실이 자신도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점인데요. 긴 발톱 때문에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어디 이뿐인가요? 발등에 닿은 작은 충격에도 무척 아파합니다. 게다가 날카롭고 긴 발톱은 녀석에겐 흉기도 될 수 있을 정도. 이러다 다칠까 걱정되네요. 오죽했으면 물리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발톱을 깎아버려 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복실이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돼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겐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자 가족인 복실이. 하지만 마음처럼 살뜰히 챙겨주지 못해 녀석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할아버지는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걸어질 때 이런 소리예요. 내 평생 너한테 미안한 생각 들 거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할아버지가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복실이. 게다가 사람에 대한 공격성 때문에 6년째 방치 중인 발톱까지. 그 어느 때보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 복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복실이도 나 없으면 못 살아요. 복실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SOS.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